안녕하세요. 고쌤뮤직의 고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가요곡은 배가의 첫사랑입니다. 스키곡에서 진행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코드, 딱네 가지 코드로 이루어진 곡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설명드릴게요. 스키곡이니까 첫 번째 C코드가 나오겠죠? C코드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Fm7.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Am7. 코드 딱 4가지 나오니까 그게 어렵지 않으시죠? 코드 직관적으로 잡으실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하신 이후에 오른손 진행을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노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보여드릴 거예요. 순서, 코드, 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핑거링 아르페지오, 오른손 손가락을 이용한 아르페지오를 핑거링 아르페지오라고 하는데요. 기호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P손가락, 검지손가락은 I손가락, 그리고 중지손가락은 M손가락, 그리고 약지손가락은 A손가락이라고 합니다. P-I-M-A. 이해되셨죠? 그리고 손가락을 진행을 할 때요, 절대로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진행을 하지 마세요. 엄지손가락은 이 부분 보이시죠? 손의 안쪽 부분, 이 부분으로 손을, 이게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튕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목을 이용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이용해 주세요. 그 나머지 손가락은요, 살반 손톱반입니다. 저는 손톱을 기르고 있는데요, 손톱의 이 가운데 부분에서 안쪽 부분, 미묘한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줄을 튕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이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죠? 이런 모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이렇게 아래 위로 직각으로 움직인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퍼커시브라는 게 나옵니다. 퍼커셔니티한 사운드, 곧 타악기적인 효과라고 해서 퍼커시브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기타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사운드예요. 엄지손가락 부분을 주변에 갖다 대면 나머지 손가락도 같이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착착착 하는 이런 퍼커셔니티한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2하고 4에 고정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싱코페이션으로 땡기기도 하고요. 그걸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트로 4마디 진행 보여드릴 건데요. 진행은 Fm7, C, G, A-7. 두 마디 진행이 두 번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싱코페이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트로가 사실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베이스부터 P, I, M, A, 그리고 퍼커시브. 이해되셨죠? 그리고 C에서는 P, P, 그리고 M, A. 5, 4, 2, 1. 그리고 또 퍼커시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디에서는 G에서 니, 에, 나, 토, 그리고 A-7. 진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정확히 보시 이해되셨죠? 네 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인트로 네 마디입니다. 3, 4. 다음 진행 A파트 진행인데요. 인트로와 똑같은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A파트 그리고 B파트 연결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B파트 마지막에 두 박자 여분이 있어요. 그래서 1, 2 잡아주시면 돼요. A파트와 B파트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3, 4 똑같죠? 이때는 손가락 올라가고 파트, C 파트, C, G, A-7, F-7, C, G.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C파트 후렴구인데요. 마지막 두 마디에서 2분 음표 한 번씩 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탑노트 1번 줄일 때 2번 줄일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C파트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BPM A 앞에랑 똑같아요. 노래가 앞으로 도드라지는 곡이기 때문에요. 반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G A-7번 신용표 F-7 C G A-7 다음 진행은 인터루드 4마디 진행 이후에 B파트 4마디 하고 다시 C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인터루드에서 16분 음표 16개가 끊어지지 않고 쭉 나와요. 손가락 기호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터루드 4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C, 4 탑노트 기억하시고요. 이때는 내려가야죠. 1번 줄이 탑노트입니다. 다시 2번 줄이 탑노트. B파트에서 다시 똑같이 진행하죠. A-7 C 탑노트 2번 줄 땡기고 3, 4. 그 다음에 다시 C파트로 가는데요. 연결해 볼게요. C파트 3, 4 마지막 아웃트로 4마디는 페르마타가 있죠. 느려지면서 코드당 한 번씩 쉬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베가의 첫사랑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코드 4개로 이루어진 단편적인 곡이에요. 젊은 분 같아요. 젊은 그런 감성, 아주 애틋한 감성적인 표현이 아주 잘 어우러지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요.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노래도 부르시면서 그걸 받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뮤직의 공쌤이었습니다.